안녕하세요. 여기 저번에 본대예요. 만항제 쉼터. 네. 이번에 SBS 모닝와이드랑 촬영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PD님 카메라 장비인데 SBS 마크 멋있죠? 간지. 저 지금 잠깐 세팅 준비하고 이제 촬영 시작할 건데 되게 기분 좋네요. 네. 그러면은 슬슬 준비하고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 앞에 PD님 있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첫 씬이에요. 첫 씬. 네. 예. 네. 이제 오라고 해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방송에는 뭐라고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잘 꾸며주시겠죠? 고수님이니까. 저도 저런 영상 제작자의 길을 걸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오늘 눈 엄청 많이 내렸네, 진짜. 지금 설렙니다. 앞에서 찍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필름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문밭에서 또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문탄고도에 왔는데 네. 오늘 여기서 썰매숨 타보려고요. 뭐 하시는 분이신데 썰매숨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저는 회사원인데요. 지금 저 주말마다 백패킹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눈 많이 왔다는 소식 듣고 문탄고도 와서 썰매 타러 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액션캠이에요. 액션캠인데 네. 이걸로 저 브이로깅하고 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백패킹 영상을 나이 뭐 말할 필요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패킹 영상을 올리고 있는 네. 이원희라고 합니다. 들어보실게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패킹 유튜브 백패킹 영상을 올리고 있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들어갈게요. 해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패킹 영상 올리고 있는 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지금 입이 얼었어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건 눈썰매인데 예. 원래 백패킹 할 때는 가방을 메고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은 곳에는 가방을 여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운행을 하면 굉장히 편해서 제가 이번에 눈썰매도 가져왔고 그리고 눈썰매도 타려고요. 네. 이렇게 꼭 한파가 왔는데 네. 한파주의보가 이렇게 왔는데 네. 하셔야 돼요? 추우면 더 재밌어요. 네. 온도는 상관없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한파주의보가 내렸는데 이렇게 네. 백패킹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는 백패킹 오면은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그 일상에 쩌들었던 저의 모습? 네. 그거를 좀 지우기 위해서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여자친구가 싫어하겠는데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네. 지금 영하 한 15도 정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지금. 네. 말이 잘 안 돼요,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입이 얼었어요. 오늘 저녁에 큰일 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돌리시면서 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눈이 많은 곳에서는요 네. 내가 오프닝부터 이 친구 보면서 네. 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네. 하시고 네. 자 이렇게 눈이 많은 곳에서는 무거운 배낭을 이렇게 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으면 끌고 올라가는 장면 좀 찍을게요. 제가 그 구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요. 구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걸로 네. 그걸 레코딩 돌리고 있죠? 네 돌리고 있어요. 네. 네. 자 큐어드리면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 사이로 계속 올라갈게요. 예. 에이, 겨... 아, 안녕하세요, 구적단님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썰매를 가져오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가방을 썰매 위에 올려놓고 운행을 하면은 굉장히 쉬운 산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은 썰매 타야죠. 예? 그러려고 제가 오늘 눈썰매를 가져왔잖아요. 아,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요. 말이 안 나와 지금. 와, 근데 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그럼 슬슬 은탄고터 쪽으로. 네. 아, 여기서요? 네. 아니면 저기서 눈이 나오긴 하는데 뷰가 별로인 거죠. 네. 그럽시다. 거기선 이제 벗고 갈 거예요. 네, 거기 벗고. 네. 자, 전투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아, 지금 앞에 피디님이 또 있어요. 지금 눈썰매 열심히 끌으라고 지금 사인을 주셨습니다. 잘 오세요. 아, 살다 살다 이런 경험도 하고 참 영광입니다. 영광. 행복이고 축복이고. 참 유튜브 하면서 우리 구적단님들이 저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읽지 않을게요. 아, 지금 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카메라도 돌고 망선풍기도 돌고. 자, 망선풍기 안녕. 아, 좋다. 오늘은 더 꽁꽁 얼어서 그런지 되게 잘 날달달하고 끌려오네요. 썰매가. 네. 아, 참 편해. 썰매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아, 등산하다가 썰매 끌려니까 지금 완전 편합니다. 완전 편해. 와. 오, 저 썰매가 막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저한테. 뒤로 막 얼굴 썰매가 따라온다. 와, 오늘 완전 빙판길인데요? 와, 대박이네. 오늘 썰매 영상 난리 날 것 같아. 난리 나. 끝났어. 아, 와, 꽤 춥습니다. 근데 한파여서 그런지. 아니, 잠시만요. 혼자서 왜 그렇게 또 중얼중얼하고 다니세요? 아, 저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아, 이 카메라예요? 네. 셀카 같은 기능이구나. 네, 액션캠인데 이걸로 네. 저 오늘 일과를 찍고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아, 그럼 이거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네, 생방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생방보다 녹방으로 한 다음에 올리고. 생방은 보통 저녁 먹을 때나 그때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리액션을 바로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리액션을 알 수 없죠. 편집해서 올려야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찍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가면서 찍어야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재밌어요. 네. 아니, 이러니까 실제로 눈밭에서는 괜찮네요. 아, 되게 좋죠.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좀 이따가 엄청난 썰매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이제 슬슬 경사인데요. 아, 이게 눈썰매 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와, 저번에 왔을 때랑 눈 상태가 완전 달라요. 완전 꽝꽝 얼어가지고. 와, 이번 영상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좀 끊었다가 저 좀 걷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 자,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은밭에서는 얼굴이 타는 느낌이 막 나요 지금. 내 얼굴이 타고 있어 지금.
아, 해가 반사되니까 아, 눈이 엄청 부시네요. 눈도 부시고 내 마음도 부시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 기분 좋습니다 지금. 안 추워요? 안 추워. 날씨가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움직이니까요. 묶은 게 아니고. 네. 또 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요 이제.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내려와요 지금. 오오오. 네. 자, 아마 여기서 썰매 타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썰매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아, 떨려. 타볼까요? 자, 안전하게 다 끈을 하고요. 가볼게요. 많이 안 당하는데요. 다시. 아, 좀 이따 가방 빼고 제대로 타볼게요. 와, 대박이네. 와, 이게. 자, 여러분, 지금 가방 벗어 던지고 썰매로 타볼게요. 간다, 갑니다.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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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백코딩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예. 여기 풍경을 설명해 주는 걸로. 아, 예. 출발. 아, 여기 너무 이뻐요. 진짜. 지금 보면은 뒤에 해도 떨어지고 있지, 밑에는 눈밭이지. 와, 그리고 저기 하얀 나무는 편백나무래요. 그 양쪽 이 나무 숲 사이로 가운데 왕선풍기 있지. 왕선풍기 보면 뭐 해야 되죠? 인사해야지. 왕선풍기 안녕! 네. 제가 지금 또 극도의 하이가 됐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기분 좋아요. 뭔가 잘 풀리는 2019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2018년도 되게 잘 풀렸어요.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네. 아, 좋다. 아, 여기는 길 일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눈이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일로 가볼게요. 여기가 경사가 제일 있는데요, 슬슬. 네. 또 이제는. 아, 뒤에서 지금 저 계속 찍고 있어요. 피디님. 여기, 빗만한? 빗만한. 아, 근데 진짜 문탕구도 짱이네. 너무 재밌네요. 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저 이제 여기 오 저놈이 자꾸 들이박네요 저한테. 아, 근데 이렇게 박쥐가 멀었었나? 큰일이네. 자, 지금 요걸 넘어가서 하시죠. 아, 예. 잠깐만요. 네.
박치네. 네. 근데 여기가 터져주면 좁은 박치인데 해는 여기 넘어서 뜰 거고. 뷰가 나쁘진 않아요. 어디로?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네. 네, 박치입니다.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1박을 할 수 있을 할 만한 곳인지. 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1박할 장소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나무들 사이고 지금 보시면 앞에 왕성풍기 친구들 네 왕성풍기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전기를 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떤지 한번 보려고요. 여기 박치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선풍기들도 많고 뒤에 지금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많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좀 둘러보고 여기에 텐트를 구축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구축할지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좀 둘러볼게요. 어떤지. 네. 네, 지금 여기다가 텐트 치려고요. 그래서 텐트 치기 전에 지금 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좀 파야 됩니다. 여기 눈을 좀 대략적이라도 걷어내야 돼요. 네. 제가 우선 눈부터 좀 걷어내 볼게요. 얘는 F값을 좀 어떻게 열까요? 네? F값을 좀 어떻게 열을까? 요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F값을 좀 더 밝게. 아, 그러니까. 어차피, 네, 60. 고정? 아니, 아니. 그러면, 이거? 네. 오케이. 아, 더 밝게요, 눈이니까. 확 날려버려야 돼. 아. 포커싱은요? 줌이요? 포커스. 아, 그렇게 치면 돼요. 예. 여기로? 네. 여기 하시... 톡톡톡. 그리고 요거 누르면 취소고요. 알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않았는데 요거는 물통이에요. 왜 이런 물통을 쓰냐 보시겠지만 지금 살얼음이 얼어 있어요. 네. 저희가 산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얼음이 껴져 있죠. 보시면은 얼음이 지금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여기다 넣어놔야 돼요. 아니면은 아침에 물을 못 마셔요. 다 이렇게 꽁꽁 얼어 있거든요. 동계에는. 그래서 물통이 또 있고
그 다음에는 의자, 접이식 의자고요. 또 옆에는 접이식 테이블. 또 있을 건 다 있네요. 그럼요, 식탁이죠, 저의 식탁. 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드론을 좋아해서 전 드론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드론 장비도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즘에는 드론이 되게 접이식 드론이에요.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리모컨, 배터리, 그리고 드론 본체. 아니 그럼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텐트랑 침낭 장비랑 네. 네. 먹을 것들 네. 그리고 아니 장비도 촬영 장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방이 좀 무거워요. 다른 백패커 촬영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가방이 그래도 한 5kg 이상은 무겁지 않을까 해요.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무거워도 들고 다녀야죠, 뭐 촬영하려면. 네. 오케이. 뭐라고요? 네. 제가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가방 무거워도 들고 다녀야죠, 뭐 촬영하려면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촬영 장비, 네. 드론까지 3개. 네. 생존 장비. 네. 그다음에 먹을 거. 먹을 거. 핫팩. 핫팩까지. 네, 동계 핫팩 없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사서 고생하세요? 사서 고생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자연에서 이런 눈 언제 만져봐요. 네, 이런 거 만지면서 이제 드론 띄우고 놀아볼 겁니다. 아니 이거 노는 거 맞아요? 아, 노는 거 맞아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끔 군대 시절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아, 저 사람이 왜 저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아니, 원래 사진 동아리라도 그건 뭐예요? 아, 제가 대학교 때 사진 동호회라는 곳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진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업으로 사진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대학 졸업하는 시즌이 다가오니까 주위 시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회사에 취직하면서 장비를 다 팔았어요, 카메라 장비를. 그러다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사진 동호회를 만들면서 장비를 다시 샀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다가 유튜브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백패킹이 제 취미이기 때문에 백패킹 하면서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하고 하면서 지금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네. 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백패킹이요? 아니, 영상 업로드는 채널, 1인 미디어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1인 미디어 활동은 한 지 세 달 정도 됐고요. 근데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게 SNS처럼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전달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재밌기도 하고. 네. 석 달에 몇 명 정도 지금? 저 세 달 됐는데 1,500명이 조금 넘었어요. 네. 많은 건가요? 유명 유튜브 스타분들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닌데 네. 세 달에 1,500명이면은 제가 주위에서 알기로는 되게 빠른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진짜로 즐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요즘 행복합니다. 네. 좋아하는 거 주말에 이렇게 하고 좋은 경치 보면서 이렇게 여가를 보내니까 그래도 한파주의보 왔을 때는 안 해도 되잖아요.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아, 근데 시간 아깝잖아요. 네. 주말에 그럼 뭐 해요. 그리고 한파라도 영하 10도나 영하 20도나 비슷해요. 다 추워요. 네. 춥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속 키고 있나? 네, 어제 안 키고. 아, 핫팩 터뜨릴 걸. 15잔짜리 건데, 이씨, 핫팩 터뜨릴 걸. 떨어져요? 지금?
잠깐 아저씨. 얘는 되게 낮구나, 프로펠러가. 자, 레디 액션. 갑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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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딱, 내려놨어요.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한 10cm 좀 붙여줘요. 내가 10cm 가죠. 땅에서 또. 다시 패딩 할게요. 네. 땅에서 거기까지, 거기 올려놓고 다시 해주세요. 레코딩 스타트 돼 있죠, 레코딩? 네, 레코딩 하고 있어요. 네. 올려요? 네. 장난 아니야. 오, 왕소풍기. 와, 진짜 멋있다. 필름 더 열심히 진짜 오지로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18년도 감사했습니다. 2019년에도 감사할게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더 멋진 자연경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2019년 더 멋진 자연경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어때요, 진짜 2018년도는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2018년도는 제 정말 최고의 한 해였죠.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네. 유튜브를 왜 이제 알았을까 싶네요. 네. 아, 이런 1인 미디어가 있는 걸 진짜 몰랐다. 전 진짜 몰랐어요. 네. 이렇게 유튜브가 활발하고 막 그런지 정말 몰랐어요. 네. 이런 거를 해줘요. 보세요. 오. 와. 야, 진짜 멋있다. 현장이 넘어갔어요, 이제. 아, 너무 멋있네요. 집에서 최대한 따뜻하게 해놓은 다음에 옷에 쌓아놔요. 그 다음에 저녁 먹을 때 꺼내 먹고 있습니다. 네. 맛 한번. 네. 자, 구독자님들, 이거 제가 아직 안 보여드린 건데 보세요. 맛있겠죠? 느껴지세요? 자. 아, 맛있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우리 W 필름님을 왜 좋아하실까요?
어휴, 맛있어 보여요. 답변이 이제 올랄 겁니다. 52분이나. 목소리가 너무 좋대요. 아, 목소리가? 아니, 이렇게 키도 크시고, 원래 모델 안 하셨어요? 아니요, 모델 아닙니다. 아, 피디님, 멋있어요. 오늘 거지 됐어요, 거지 지금. 지금. 뭡니까, 이게? 자, 여기 목소리 멋있고 또 왜 또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한파주의보 내렸는데 이렇게 백두대간 산속에서 영하 15도 이상 되는데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대리만족 시켜주십니다. 추워도 멋진 풍경 볼 수 있어요. 멋지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낭만이죠. 백패커니까. 요! 백패커! 백패커 두 번만 했다가 얼어 죽겠는데요? 재미있어요? 여기도? 아주 행복하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지금 방송 킨 지 5분 정도 됐잖아요. 근데 벌써 50분이나 들어와 주시고. 아, 너무 행복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아시겠지만 SBS 촬영 방금까지 했거든요. 와, 겁나 힘들어요. 와, 엄청 불리네요. 근데 그니까 봉주파겠죠?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아, 지금 너무 추워서 정신이 없어요. 오늘 너무 즐겁고, 일반인들한테 이런 추억이 없겠죠. 저는 성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뭐래. 아, 추워. 씨. 우선은 저 좀 잘게요. 이거 다 커튼 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추워진다, 진짜. 아, 지금 지금 새벽 1시가 좀 넘었어요. 1시가 좀 넘었는데 별사진 찍을 겸 일어났어요. 참고로 지금 온도는 영하 11도? 네. 영하 11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예요. 근데 여기가 1300m라는 걸 감안하면은 조금 더 춥겠죠? 네. 춥긴 하네요. 보시면은 근데 텐트 안이 다 얼어 있어요 지금. 네, 얼어 있는데. 아, 그래도 별사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춥진 않아요. 아, 이런 얘기하면 뻑 같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막 춥지 않아요, 진짜로. 아, 그럼 배터리 좀 아껴야 되겠어요. 빨리 별사진 찍으러 갈게요. 구독자님들 살아있습니다. 와, 영하 새벽에 17도까지 떨어지는 17도. 아,
산이니까 더 추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일출 찍으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피디님이랑. 와 근데 굉장히 춥네요. 바람도 은근히 불어가지고. 아 피디님 괜찮아요? 아 그래서 얼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다. 좀 나아요. 16mm라서. 자 구독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돼지띠 해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구독자님들 2019년 하루 남았지만 제가 미리 태양 보여드릴게요. 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PD님 지금 군가 부르세요. 저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촬영이 거의 이제 끝나가요. 멋있는 사나이. 아 이제 내려가가지고 동이탄의 새 능력에 모릅니다 저. 저는 멸공의 횃불 많이 불렀는데. 전우여 들리든가. 여러분들 드디어 철수. 여러분들 드디어 철수 다 했습니다. 네. 우리 백패킹 분들, 백패커 분들 아시겠지만, 떠난 자리는 흔적 없이. Leave no trace 아시죠? LNT 실천하세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지역 종량제 봉투를 들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 핫팩이나 그리고 물통 이런 쓰레기들을 저는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가져가서 전 집에 버려요. 네 저희 백패커분들 모두 이렇게 쓰레기들은 다 집으로 가져가셨으면 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자연도 지키는 멋진 백패커라고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렇게 흔적은 이렇게 남지만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텐트 치는 흔적은 조금 남았지만 아주 깨끗하게 다 치웠습니다. 아까 뭐